자, 심화되는 OTT 경쟁, 콘텐츠 제작사 웃음꽃인데요. 네, 감 잡았습니다. 뭐 스위트홈, 네, 뭐 촬영하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. 스튜디오 드래곤 포함되어 있네요. 뉴, 에이스토리, 키이스트, 위직 스튜디오까지 제작사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? 네. 네, 지금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. 철인한 네. 것도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네, 그래서 되게 독특한 네. 컨셉이어가지고. 맞아요. 네, 네, 또 연기를 또 워낙 또 잘하시다 맞아요. 보니까.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. 네, 네, 되게 좀 신선하게 봤는데,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콘텐츠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환경이 또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좀 수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OTT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지금 뭐 넷플릭스 가입자가 1,000만을 넘어서면서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OTT 업체들이 합치더라도 넷플릭스에 과연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월트 디즈니까지 곧 OTT 또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또 쟁쟁한 그런 또 이제 OTT가 나오게 됐을 때 상당히 OTT 업체들이 힘들게 됩니다. 그러면은 매력적인 아이템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계속 드라마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OTT 쪽에서 점점 이제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. 더 좋게 오퍼가 들어오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콘텐츠 쪽은 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질과 굉장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. 우리 경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소득 수준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콘텐츠 레저 쪽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관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콘텐츠까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요런 쪽으로 연결하는 게 좀 다소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로블록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가지고 지금 네.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가고 있다시피 저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관점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사업군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즐기는 부분에 대한 콘텐츠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은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게 됐을 때 또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뭐 오리지널 1차 원작자에서 이제 이런 영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기반으로 다시 롤백으로 되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도 네.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웹툰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콘텐츠 자체로 뭐 최근에 이제 한 카페에서 뭐 일정 금액 이상을 하면 이제 이벤트성으로 뭐 깃털 있는 그런 펜 그런 것들로 좀 한 것처럼 이런 IP적으로 추가적인 사업권들이 워낙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 나가신다라면은 충분히 이 콘텐츠 섹터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워낙 지금 이제 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신작 드라마들 굉장히 기대되는 것들이 많고 또 이제 드라마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좀 이런 업체들의 주가 레벨업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